자, 31번은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감정이 아니라 논리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가볼게. 자, 위험을 감수한다 표현이 take risks나 take chances. take chances 꼭 알아둬. 자, 많은 사람들은 terrified 한다. terrify가 겁을 주다인데 겁 먹으니까 그 사람 감정이니까 수동태 써서 BPP가 된 거고 terrifying 되면 안 된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겁을 먹게 되는 거니까. 자, 비행기 안에서 비행을 한다면 자, 이게 해설지에 보거나 아마 학교에서 설명할 때 그냥 두려워한다, 두려워 비행하는 것을 이게 타동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가 아닌데 시험 문제에 물론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뭐뭐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들이 다 나와 있어. 근데 뭐 정확하게 하면은 비행하게 된다면 뭐 그 정도의 의미고 유튜브 정사는 부사적용법의 가정? 뭐 그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한데 학교쌤한테 이거 유튜브 정사 해석이 뭔지 물어볼 필요 없고 해석 그 용법이 뭔지 한번 물어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만 존재하는 시험이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비행기에서 비행하게 된다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영어식 표현이다. 자, 종종 이 두려움은 스템이 줄기인데, 이게 줄기가 프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온다. 나온다, 생긴다. 뭐, results from, derives from. 근데 특이한 게, drive는 be derived.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기도 하고, 여기처럼 자동사로 쓰기도 해. 그렇지? 그 is derived 이것도 맞다. is caused by 이것에 의해서 약이 된다. 뭐 수동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 여기 있구나. 자, result in과 여기 있는 단어들은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 뒤에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from이 in으로 안 바뀌게 조심. 만약에 result로 바뀌면 그 control 통제 부족에서 나온다. 생긴다. 기인한다. 뭐 이건데. 자, lag은 부족이나 결핍, 그러니까 없는 거나 부족한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들로 바뀔 수 있다. 부족, 결핍, 부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니까 통제 부족에 있다. 운전을 내가 하면은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잖아. 근데 비행기 타면 안 보이잖아.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긴다. 자, 조종사는 통제 아래에 있다. 즉 통제할 수 있다. Not the passengers. 근데 승객들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통제 부족은 두려움을 스며들게 한다. 즉 두려움을 초래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은 매우 두려워한다. So that 용법이야. 여기 that 나와도 되는데 생략 그 위치로 바꾸면 안 된다. 그렇지? 매우 두려워한다. That 그래서 그들은 선택한다. 뭐 하기로?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을 선택한다. 자, choose는 앞으로 뭐 할 거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지 동명사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 왜 먼 거리를 하냐면 여기 토부정사는 당연히 이 choose의 목적어고 여기 토부정사는 목적이지.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in order to get, so as to get 바뀌어야 되는데 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아니야. 또 목적지로 도착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 get to나 arrive at, 이거는 자동사인데, 그러니까 at이나 to가 있는 건데, reach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다. 얘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to 같은 거 나오면 안 돼. 만약에 바뀌면. 그러니까 reach a destination,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비행하는 것 대신에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치?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로 5시간, 6시간 걸린단 말이야. 근데 비행기 타고는 1시간도 안 걸려. 그런 상황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무서워하면 당연히 차로 6시간을 운전하겠지. 자, 그런데 그들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면 운전하겠다는 그들의 결정. 4번과 5번이 같은 내용이지. 그지? 이 결정이 they choose 이게 이제 명상으로 바뀐 거고 그들은 당연히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 얘기한 거고 자, 그들의 결정은 운전하려는 그들의 결정. 여기도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투부정사 명사적용법. 얘는 부사적용법의 목적. 얘는 형용사적용법. 그치? 자, 운전하겠다는 그들의 결정은 근거에 있다. 뭐에? 감정에. 솔리가 있어서 온리랑 같은 뜻이야. 오로지 감정의 근거에 있다. Not the logic, 논리가 아니라. 여기는 not A but B라는 구문 들어봤지.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 이거잖니? 이게 B가 먼저 오고 콤마 not A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똑같이 그냥 B, A가 아니라 뭐 이거다 그냥. 그들의 긍정은 그들의 결정은 감정의 근거에 있다. 논리가 아니라. 근데 논리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대신 종속 접속사 목적어지. 그러니까 다른 단어 바뀌면 안 되지. 생략은 되지만 자 논리는 말한다. 뭐라고? 통계적으로 그 가능성이
확률 가능성 해당하는 단어 적어놨다. 참고하고, 그 다음에 아드는 형용사 뜻이 이런 뜻이야. 이상한 홀수의 대략적인. 근데 아드 다음에 S가 들어가야 가능성이나 역경이나 뜻이 돼. 근데 이게 복수 취급하거든. 그래서 여기 아가 이즈로 바뀌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차 사고, 크래쉬는 비행기는 추락이고 차는 충돌. 뭐 그 정도 의미고, 크래쉬 가장 기본 의미는 충돌이나 추락 사고, 또 붕괴, 고장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차 사고에서 죽는 것의 가능성은 있다. 약 1에 있다. 5천 안에서 1, 즉 5천분의 1 정도에 있다. 됐지? 이거고. 반면에 while 앞 지문에서 나왔던 것 같아. 이전 지문에서 뭐뭐하는 동안에가 있고 시간적인 게, 그 다음 뭐뭐하는 반면에 대조일 때 where as 바뀔 수 있다. 그 다음 뭐뭐하지만 although 이런 거로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비행기 추락에서 죽는 것의 가능성들은 이거와 가깝다. close to가 뭐뭐에 가까운, 뭐뭐와 가까운 이거거든. 그러니까 closure에서 이거 비교급 굳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밀리언이 100만인데 앞에 11이 있네. 그러니까 1100만분의 1에 더 가깝다. 됐지? 1에 가깝다 해야 되고 더 가깝다 해야 되고 그 뜻이야. 근데 밀리언 다음에 S를 안 쓰는데 앞에 숫자가 나올 때 그냥 참고하고 시험 나올 포인트는 굳이 아니다. 자, 만약 네가 be going to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거잖아. take a risk가 위험을 감수하다. 앞에 나왔듯이 요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 will 안 쓴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if you will be going to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자, 특히 one. 그 one은 risk 대신 쓰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리스크를 감당하고자 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한다면, 특히 위험을, 어떤 위험이냐면 아마도 너의 well-being, 여기에 well-being의 문맥적 의미는 사고가 나지 않은 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이 정도 의미야. 행복, 복지, 번영, 안녕 이건데 여기는 그냥 안전, 그 정도입니다. 너의 안전을 포함할지 모르는 어떤 위험, 요거를 감수하고자 한다면 너가 그 가능성을 원하지 않겠니? 너의 호의적으로 있는, 즉 favor가 호의나 뭐 선호 이런 뜻인데 in one's favor가 뭐뭐에게 유리한, 호의적인 뭐 이 뜻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against you 이렇게 바뀌면 안 돼. 그럼 반대거든. 그러니까 would you to want는 여기 wouldn't가 그 would로 바뀌어서 이제 긍정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게, 이걸 갖다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지. 뭐냐면 누가 이거 못 풀겠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만 원짜리를 100원에 팔면 이걸 누가 사지 않겠는가? 다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넌 원하지 않겠는가?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옵션을 선택한다. 선택을 고른다. 어떤 선택이냐면 코즈 A, B. 이건 사형식이네. A에게 B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의 걱정이나 불안을 야기할 옵션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5천분의 1과 1100만분의 1은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싸움인데, 근데도 걱정이나 불안이 가장 적은 것을 야기하는 선택을 한다. 고른다. 이거에서. 자, 그 다음에 them이 themselves로 바뀌면 안 돼. 그치? 왜냐하면 그 옵션이 코즈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즈하는 게 아니거든. 그치? themselves로 바뀌면 안 되고 리스트가 most, 반대로 바뀌면 안 된다.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기할 옵션, 뭐를? 최소한의 어떤 불안을, 최소한의 양의 불안을. 어마운트는 양이지. 자, 따라서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여라. pay가 문장의 동사야. 따라서 to pay, paying 이렇게 바뀌면 안 돼. 자,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여라. 어떤 생각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래서 have의 목적어 뒤에 빠져있고 대시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야 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여라. 뭐에 관한 생각이냐?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관한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make sure, 확인해라. 뭐를? 너가 너의 결정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 자, make sure는 pay랑 병렬 구조가 된 거고, make sure는 ensure, see to it that, make certain 이런 거 바뀔 수 있는데,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확인하다,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너가 너의 결정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 뭐에? 사실들에, 즉 논리에, 이성에, 단지 감정이 아니라. 고생이다.